안녕하세요. 저는 상민통운에서 차량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성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상민통운에 처음 입고된 차량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차량은 맥센 차량인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성비가 좋아서 가장 선택을 많이 해주시는 차량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차량은 색깔만 다르지 앞에 모양은 똑같은데요. 오직 회색 차량에만 특별한 옵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오시죠. 해당 차량은 구동 축에 투백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저진동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구동 축과 적재함 하단 부분 이 부위하는 요 휠 휀다 간격이 기본적으로 17cm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을 작동시키면 휀다 간격을 12cm까지 총 5cm가 차가 내려앉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특징은 판스프링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탱크가 좌측에 4개, 우측에 하나로 총 5개가 장착되어 있지만 에어서스가 장착된 차량은 가운데 축 프레임에 거대한 에어탱크 2개가 추가되어 총 7개의 에어탱크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특징은 현장에 가서 후진 접안할 때나 측면 접안할 때 차 적재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장점이 가질 수 있고요. 더 특별한 장점으로는 주행 중에 구동축으로 올라오는 잔진동을 에어서스가 충분히 흡수시켜 줌으로써 충격을 완화하고 운전하는 주행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구동축에 있는 에어서스펜션을 작동하는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개는 파킹 브레이크 근처에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표시가 나면서 차량이 약 5cm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리모컨이 있는데요. 리모컨으로 버튼을 눌러서 이거는 1cm 단위로 조금씩 위로 아래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어서스가 장착된 차량은 판스프링 비해 약 가격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은 이 차량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간 오래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에어서스를 장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처음에 준비할 때 개인적인 운전 성향을 잘 생각해 주시고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